드라마 트랜스페어런트에서 트랜스젠더를 연기한 제프리 템버가 트랜스젠더 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프리 템버가 아마존의 인기 드라마 트랜스페어런트를 떠날 것이라고 암시했다. 지난 몇 주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때 두 여성은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유명한 제프리 템버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다. 한 명은 트랜스페어런트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 여배우 트레이스 라이셋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전 비서인 벤 반스였다. 둘은 모두 트랜스젠더였다. 템버는 성명서를 통해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으로 해석됐다면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. 그는 촬영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4년 전부터 했던 일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. 이는 에미상을 수상한 드라마 트랜스페어런트를 떠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. 현재 템버의 성추행 문제는 아마존 스튜디오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다. 조원희 기자.